상큼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피부가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 바르고 해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그건 바로 요 이너뷰티 활유화인데요. 요 활유화는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활유화는 피부를 채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다에 새로운 개념의 먹는 이너뷰티로 간편하게 마시기만 하면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건강하게 직접 영양을 공급하여 근본적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개봉해 보면 안쪽에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네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 요렇게 보라색 뚜껑이 앙증맞은 병이 총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한 병에는 30g이고 30g 30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매일 하루 한 병씩 하면 총한 달분이고요. 크기가 앙증맞아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씰이 붙어 있어요, 씰. 떼고 향을 맡아보니까 향긋하면서 블루베리 향도 나는 것 같고 상큼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새콤하면서 새콤달콤 상큼한 맛이 나네요. 맛있어요, 이게. 달콤해가지고 맛있네요. 맛이 없으면 제가 잘못 먹는데 요거 맛있어가지고 하루 하나씩 꼭꼭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물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을 때 입안에 가득 향긋한 향이 풍기면서 이렇게 진한 맛이 느껴져요. 꽃향기랑 블루베리 향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향긋하고 기분 좋네요. 그리고 이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은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 7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쉬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석류, 엘더베리 아연 등총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탱탱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푸석거리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 걱정이신 분이나 이전의 피부를 되찾고 싶으신 분,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변해가는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께 맛있는 피부 건강 활용하는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대부분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부터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피부 관리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환절기 때마다 피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피부 속부터 차근차근 화려하러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